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이번에 미스티라는 드라마에서 최고의 앵커 고혜란 역을 맡았습니다. 네, 고혜란이라는 인물은요, 자신의 그 위치와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우연찮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만나게 돼서 엄마를 잠시 접고 배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본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 드라마는 제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배우한테 갔을 경우 굉장히 샘이 날것 같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꽉 잡았고요. 저도 데뷔한 지 25년이 됐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완벽한 여자고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혜란이라는 인물 자체도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 김남주도 고혜란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5kg 정도 감량을 하고 그리고 섹시미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음악도 많이 듣고 섹시한 여자들도 많이 찾아보고 언제 또 이런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고혜란이라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의 말투나 요즘 앵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JTBC 아나운서와 미팅을 갖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뉴스9에서 전하는 심층 기획. 오늘은 지난 5일에 발생했던 체육관 붕괴 사고. 앵커라는 그 직업을 베이스로 두고 사실 감정 연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앵커이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섹시미입니다. 섹시한 앵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고혜란은 항상 섹시한 옷을 입고 나오고, 그 셔츠를 항상 많이 풀죠. 많이 풀고, 많이 이렇게 목선이나 여성미를 강조하는, 딱딱함보다는 섹시함과 여성미를 많이 강조하는 의상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정말 대본이 너무 탄탄하고요. 인물들 간에 얽히고 설킨 내용들이 아주 탄탄하게 긴장감 있게 쫄깃쫄깃하게 잘 엮여져 있고요. 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부부 간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격정 멜로 드라마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금토 드라마 미스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